다른 강아지들도 다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전 과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모토를 그렇게 잡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자. 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세상이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결과를 또 설명을 들으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 세상이에 건강검진을 해주신 VIP 동물병원의 최희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되게 어색한 게 사실 공사학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 구사학번이셨고. 굳이 여기서 학번을 또. 아, 네. 그래서 처음에 병원 딱 여셨을 때 제가 우리 원장님의 병원에 가서 알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행동학 공부 안 했으면 저는 VIP 동물병 인터넷 썼었을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던 병원이었고 시스템에 대해서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듣고 해서 되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 세상이나 거블이 이 친구들은 다 VIP 동물병원에서 책임지고 있죠, 저희가. 네. 이번에 받으셨던 그 VIP 프로그램은 병원에 계신 현창백 박사님께서 네. 대한민국 건강검진의 끝판왕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분은 이제 심장 전공이시니까 네. 심장 쪽의 질병들이 애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일반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심장에 대해서 그만큼 다 체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애를 케어를 하고 내가 검진한 아이들은 평생 내가 주치의로서 책임지겠다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안과, 치과, 외과 각 과별로 전문가들이 각자 붙어가지고 정밀 검사가 같이 이루어지고요. 보통 건강검진은 몇 살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한 살 넘어서? 대부분 강아지 고양이들 한 살 미만의 중성화 수술을 해요. 네. 그죠? 중성화 수술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검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살 미만에서는 그리고 한참 크는 아이들한테는 선천적인 어떤 이상 외에는 큰 질환이 없습니다. 선천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겉으로 질병으로서 어떤 발현이 되는 시기가 한 살 넘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뭔가 결함이 있거나 뭔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더라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그게 채워지는 경우가 많죠. 건강검진할 때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많으세요. 건강검진에서 가장 좀 큰 의미를 갖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혈액 검사나 뭐 엑스레이도 그렇고 대부분 기계가 좀 해줘. 근데 초음파 검사는 좋은 장비에 정확한 눈을 가지신 분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혈액 검사 수치는 일변화도 있어요. 어제 검사한 거가 오늘 검사한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영상 검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고 얘에 대해서 진짜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영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도 이제 결과를 제대로 듣는 건 처음이니까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네. 구독자분들한테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진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로 저 건강검진 받을 때의 느낌? 약간 되게 떨리더라고요. 이런 거 이 문진표만 작성을 하고 있어도 이때부터는 제가 같이 안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호자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건강검진 할 때 아이들이 뒤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아마 이렇게 풀로 나오는 게 거의 처음이 아닐까? 이거 네. 모든 유튜브 영상 중에 이때는 지금 뭘 하는 건가요, 저희? 겉에서 보여지는 이제 신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건강검진의 이제 시작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강아지는 코에서부터 꼬리까지. 아, 그렇죠. 네, 코에서 꼬리까지. 뒤에까지. 얼굴 쪽에 이제 많은 감각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안과, 치과, 귀 그리고 그 턱 관절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디스크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누르는 게. 네. 지금 이제 슬개골 탈구 그리고 고관절에 대한 평가. 몸 전체적을 그로 다 이렇게 만져보면서 네,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와중에 정말 우리 세상이 이쁘고 착하네. 세상이는 거의 대한민국 0.01%에 들어갈 정도로 진료에 협조적인 아이고 그쵸. 네, 솔직히 저희가 검진을 하면서 애들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진 결과나 아니면 그 소요되는 시간과 이렇게 많이 결부가 되는데 세상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 스트레스 지수가 제로였다. 세상이 같은 애들 가면 건강검진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까지도 할인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엑스레이 검사한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 건데 1차적으로는 신장과 폐, 신장과 폐를 감싸고 있는 늑골, 척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상 여부, 그러니까 정상을 벗어나고 있는 어떤 소견들이 있는지, 복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배 쪽에서는 이제 허리, 척추 그리고 콩팥, 간, 그리고 방광에 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엑스레이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저 수의사대에서 한 번도 못 해본 겁니다. 이 검사는 무엇인가요? 심전도 검사를 하는 거고, 한 검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심전도예요. 심전도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움직이면 이 파형이 흐트러지니까 가만히 30초 동안 있어줘야 되는데, 그 30초를 위해서 진짜 10분, 15분 너무 싫음하다 안 돼갖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세상에는 진짜 세상 쉬웠습니다. 제가 세상 급합니다. 저 요즘 이런 친구들도 사실 많이 보거든요. 기절하는 아이들 중에 부정맥. 맞아요. 부정맥 있는 경우는 사실 심전도가 매우 중요해요. 동물들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심전도하고 혈압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필수적인 수치이지만 재기 힘들다는 이유로 좀 많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심전도입니다. 사람이 더 많네요. 이런 거죠. 이제 초음파를 제대로 보려면 제대로 잡고 초음파를 잘 보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주사기로 이제 방광 쪽에서 뽑아냈는데 이거는 소변을 소변 검사. 네. 초음파가 가이드를 해주면 소변 검사 이렇게 뽑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초음파 할 때 같이 소변 검사를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좀 아파 보이고 또 잔인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소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방광 내에 있는 그 소변을 검사를 해야지 명확하게 방광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질환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생식기를 통해서 나온 소변은 생식기를 통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세균들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저 검사는 매우 안전하고요. 네. 네. 통증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애들이 아프죠. 덜 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벌써 애들이 누워있어서 이게 짜증나서 이거 아픈 것도 잘 못 느낄 거예요. 지금은 체열하는 과정이죠. 원래는 체열을 이 목 밑에 있는 그 경정맥에서 체열을 네. 강아지 고양이들은 하는데, 얘는 오늘 이제 CT도 찍고 치과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맥 라인을 잡고 있는 거죠. 어차피 마취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세상에 진짜 꼼짝도 안. 그러니까 저런 강아지가 어딨냐고. 저는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안과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치과 같은 거는 제 눈으로 이제 보고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로도 잘 보였는데, 안과는 우선 장비가 필요하고 이 장비도 엄청 비싸서 저 제가 그냥 조그맣게 했던 병원에서 절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보시다시피 저거는 사람 안과에 있던 그런 도구잖아요. 네네네네. 저런 걸 해주게 되면 일단 애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혼자서 불편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기서 만약에 유리체에 뭐가 떠 있거나 아니면 홍채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밝은 불빛 안 돼요. 같은 안방에 있어도 맞아. 얘네들은 그거 자체가 너무 눈부셔. 그럼 우리가 그걸 알면 조심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를 진짜 다른 강아지들도 다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걸 찍으면 안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야, 저도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전 과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보면서 저도 좀 놀라워서. 청담점의 모토를 그렇게 잡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자.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수술실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치과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잖아요. 옆에 오셔서 치료하는 거 옆에서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성격에 따라가지고 좀 그거는 유동적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는 다 오픈하는 쪽으로 네, 진료 스타일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현 박사님, 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검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심장은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혈액의 흐름이라던가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거, 심장이 뛸 때 얼마만큼까지 확장이 되고 얼마만큼까지 수축이 되는지, 이 운동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얘가 질병이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오랜 경험과 다른 어떤 데이터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심장이 이상이 있다 없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CT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엑스레이를 평면으로 찍는다면 CT는 말 그대로 몸을 잘라서 단면 단면을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같이 조합을 하다 보면은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상에서 벗어난 영상들을 가장 실제에 가깝게 영상화시킬 수 있는 장비고 다른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많지 않은 마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CT 촬영을 위한 때문에 마취. 예. 강아지들한테도 사실 CT를 찍으면 건강검진에 훨씬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지. 엑스레이하고 CT하고는 찾아내는 그런 어떤 범위가 다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긴 하지만 마취라는 그 허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취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마취를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가 마취에 대한 후유증이 더 많이 좌우한다. CT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CT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취 심도가 저거는 전체 마취 중에서 제일 얕은 정도의 마취가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마취 모니터링이에요. 마취돼 있는 상태에서 얘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고 마취의 심도를 계속 비슷하게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마취 자체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네. 비행기가 사고 날 게 이거잖아요. 뜰 때나 떨어질 내려갈 때. 그래 마취도 마취 도입할 때하고 마취 깰 때가 위험하고 중간에 유지할 때는 사실 큰 이렇게 너무 비유가 좋네요. 진짜 확률 자체도 비행기 사고 나서 죽을 확률과 비슷하고 도입할 때랑 깰 때가 깰 가장 때가 위험하고. CT를 찍는데 제가 옆에서 같이 케어하고 있잖아요. 저때 또 중요한 게 심리 상태를 케어하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엄청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취약이 들어가면 마취하기 직전에 심장이 엄청 뛰고 혈압도 뛰기 때문에 얘를 계속 좀 케어를 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스텝들의 또 손놀림이 필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취라고 하는 허들만 좀 잘 우리가 극복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건강검진에서 CT는 저는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는 그 검사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과실로 이제 이동을 했네요. 네. CT를 찍고 맞아요. 마취가 된 상태에서 온 거죠? 네네네. 네. 저 좀 신기한 도구는 뭔가요? 헤어드라이기처럼 생긴? 네, 저게 치과 엑스레이 장비죠. 엑스레이 발생 장치. 동물 전용 엑스레이라서 사람 것과는 조금 다르고 사람은 모양이나 크기가 조금은 그래도 그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뭘 물고 있으면은 기계가 쑥 돌아가면서 맞아. 이제 파노라마로 해서 한 화면에 이제 입을 다 펼쳐 놓은 것 같은 그런 영상이 가능한데 개 고양이가 일단 다르고 강아지 같은 경우도 크기가 정말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물들 치과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저렇게 하나하나하나 컷을 찍어서 한 화면에 이제 이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치과 검사에서 엑스레이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진짜로요? 네. 왜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빨이 반이고 잇몸 안에 숨어있는 그 뿌리 부분이 반인데 우리가 그 뿌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엑스레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과 엑스레이를 반드시 필요한 거고 사실 이번에 우리 두 아이의 건강검진 결과가 제가 예상한 거에서 너무 더 건강하게 나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마음 편하게 네. 잘 관리해주면 되겠다. 이걸 통해서 제 마음의 평안과 내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한테 관리를 잘 못하진 않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한 게 아니라 왠지 저를 위해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건강검진하고 나서 결과가 정말 괜찮게 잘 나왔을 때는 진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검사하는 입장에서도 세상이가 다행히도 깨끗하게 나왔고 지금 상태의 건강 상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앞으로 서론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 병원에서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이만큼은 진짜 세상이 없는 강아지로 만들어야 하니까 네. 네, 저희가 그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사람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모르고 있던 질병이나 이상들이 보여지는 데 반해서 동물은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사람의 5분의 1도 안 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건강검진 밖에는 없다. 같이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디를 불편하다, 어디가 뭐 어떤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호자님들이 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의무가 아닌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네. 나와주시는 겁니다. 저희 최희동 원장님은 치과 전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을 자주자주 괴롭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